어젠가 그저껜가 저희 와이프랑 압구정 쪽에 나갔다가 거기서 아니다 X라는 말 하면 안 되지 X라는 말 하면은 윤 루카스님한테 혼납니다. 리섭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는 비흡연자라 이게 공감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여자의 흡연 영상에서 남자에게 여자들이 흡연 사실을 숨기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제 주변 커플들을 보면 커플끼리 서로 맞담배를 피거나 서로에게 담배까지 사다 주는 커플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특수 케이스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신을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도 있고 그런 여자랑 결혼까지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개체수 자체로 따지면 많죠. 근데 비율로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전략을 제가 어떻게 가져가라고 해요? 치킨 같은 사람, 삼겹살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치킨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닭다리 말고 닭가슴살, 뻑뻑살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닭다리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닭가슴살 같은 사람이 될 거냐 둘 중 하나에서 골라야 되면 닭다리 같은 사람이 당연히 돼야죠. 그래야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나한테 빠지지 않았을 때는 굳이 담배를 핀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담배 피는 거를 이해해주는 남자여도요,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내 여자친구가 담배를 피는 게 좋냐 안 피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피는 게 좋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나홍치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담배 피는 여자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여자가 더 예쁜 경우가 조금 상당히 많아요. 왜냐? 걔네가 일진 출신이기 때문에. 일진 출신 여자들이 예쁜 경우도 많고 그런 애들이 잘 꾸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쁜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20대 때는 예쁘면 그냥 사귀는 거다. 그래서 그때 심리는 저는 약간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 담배 마음껏 펴라, 이게 첫 번째 마인드였고, 두 번째는 애 낳기 전에는 끊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 왜냐면 얘가 너무 예뻐 버리니까, 예쁘고 막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거지. 애 낳기 전에는 끊겠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같이 담배 피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들도 약간 이런 생각은 할 거예요. 애 낳기 전에는 끊겠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남자들도. 같이 맞담배 피는 커플들, 결혼까지 한 커플들 같은 경우에도 아 그래도 애 낳기 전에는 자기가 알아서 끊겠지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자들한테 담배 피는 거 남자들한테 숨기라고 한 거는 그거예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리섭님 강의 결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강추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리섭님 저는 뚜벅이나 경차 타는 남자한테 더 끌리던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런 심리가 뭔지 알아요. 저는 약간 너무 막 외제차 타고 막 의리의리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 싫다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싫은 거야. 왜 싫냐면은 그러니까 저게 약간 안 좋게 말하면은 좀 자존감이 많이 결여가 된 거고, 이제 좋게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허세에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 속 썩일 만한 남자를 이제 처음부터 거르는 그런 건데 저는 이해합니다. 저런 분들 꽤 돼요, 꽤. 그래서 외제차 타는 거 싫어하는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릴 때 이렇게 외제차 타는 남자애들 몇 명, 그러니까 보통 카푸어를 만나는 거죠, 그런 여자들이. 카푸어 애들 몇 명 만나고 그렇게 실속 없는 애들 몇 번 만나다 보면은 아예 그냥 BMW 마크만 봐도 그냥 진절머리를 내는 막 그런 여자들 되게 많아.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능력치가 몰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좋은 남자가 잘 없어. 그러니까 외모가 좀 괜찮은 애들이면은 그 외모 때문에 이렇게 막 여자 계집질이라고 하죠. 계집질하고 다니느라 자기의 본업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또 보통 그 외모가 빠져 있는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자기 일에만 매진하는 경우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실속 있는 거 좋아하고 남자가 좀 우직하니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들은 좀 남자가 너무 잘 꾸미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들 꽤 많죠. 리섭이 형 요즘에도 제네시스 타고 다녀요? 네, 요즘에 제네시스 타고 다닙니다. 아마 여기서 제 차가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냥 제 인생의 거의 끝판왕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차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물건에 내가 생각했을 때 최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비할 수 있는 최대치. 저는 그게 1억 언더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려고 해도 다 1억 아래에서 저는 해결을 하려고 해가지고 제네시스보다 좋은 차 탈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리섭님은 여자친구가 이성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만날 것 같고, 일단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여야 되겠죠. 처음 저걸로는 내가 얘랑 정말 미래까지 그려볼 만한 여자다 라고 하면 일단 들어보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 여자가 그냥 이성친구 자기는 무조건 싫대, 그러면 이제 저는 걔를 안 만나겠죠. 근데 그런 여자친구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기준을, 예를 들어 지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왜냐면 그냥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야 되는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지인들은 나는 용납이 안 되지. 왜냐면 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아무런 엮여있는 게 없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내 여자친구랑 맥주 한잔 해야 돼, 이런 거는 나는 안 할 수 있죠. 그게 여자친구가 조금 마음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리고 다 같이 만나는 건 허용이 되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다 같이 만나는 거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 까놓고 말해서. 근데 단둘이 만나는 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는 이해해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남사친 여사친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얘랑 아무리 친했고 내가 진짜 죽고 못 사는 여사친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내 여자친구가 얘가 싫대 그런다고 하면은 흔쾌히 연락 다 끊어줄 수 있는 게 저는 여사친 남사친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의 행복까지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어야 돼. 저는 이게 아니면은 그 새끼들은 남사친 여사친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사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여사친들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나 때문에 얘네가 말싸움 비스무리한 거라도 했다고 하잖아? 저는 연락 아예 안 합니다, 진짜. 그게 친구잖아. 괜히 왜 나 때문에 얘가 싸워야 돼. 얘가 행복하길 바래야 내가 친구인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내 여사친이 남자친구랑 싸웠대. 남자친구가 날 싫어한대. 그러면은 야 씨발 그러면은 너 나한테 연락을 왜 해, 이 미친년아 하면서 너 나하고 연락하지 마, 혹시나 나중에 헤어지면 다시 연락해라, 나 너 차단한다고. 그럴 수 있어야 친구지. 지 남자친구랑 싸워가면서까지 나랑 왜 만나. 나는 이거는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라 동성친구에서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는데, 결혼할 여자가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논란되는 발언도 많이 했고 말도 막 세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런 유튜버 친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화를 했다는 거야. 내 인간관계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 야, 너 병신이냐? 야 내가 네 애 낳아줄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여자친구 만나, 나를 만나서 뭐 한다고,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왜 굳이 싸우고 가기까지 하면서 나를 왜 만나려고 하냐. 저는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정말로 친구고 내가 걔를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굳이 싸워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 가기까지 하면서 저를 만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래서 남사친 여자친의 기준은 내가 나 너 때문에 내 여자친구랑 싸웠어 라고 했을 때 야 그럼 나랑 연락하지 마, 이 병신아, 나한테 이래줄 때 나한테 병신이라고 해야 돼. 야 이 병신아, 너 왜 네 여친하고 싸워가기까지 하면서 나한테 연락을 왜 하냐, 야 연락하지 마, 이씨 꺼져, 이럴 수 있어야 돼. 저는 그게 진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너랑 연락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여자친구랑 싸웠었는데 야 네 여자친구 진짜 이상하다, 야 네 여자친구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것들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여사친을 가장한 미친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섭님 7일에 10만원씩 식비 소비하고 있는데 맞게 소비하고 있는 건가요? 월급 220 정도요. 글쎄요, 7일에 10만원이면 한 달이면 40만원이네. 요즘에 전신값으로 그래도 만원은 잡아야 되지 않나? 그쵸? 그러면은 7일에 10만원이면 적당한 건가? 아 요즘 물가가, 제가 거의 강남에만 있거든요. 제가 막 부심부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를 살든지 집에서 멀리 나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는 데가 다 막 강남권이어가지고 여기 물가가 그냥 미쳐버린 건지 요즘 물가가 전체적으로 미쳐버린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루 세끼 편의점 도시락만 먹어도 일주일 10만원. 아니 근데 보통 한 끼만 밖에서 먹지 않나요? 점심? 직장 기준으로? 그리고 저녁 정도는 이제 평일 기준이면은 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거나 이런 정도 아닌가? 어떻게 삼시세끼 다 밖에서 밥을 먹겠어요? 어젠가 그저껜가 저희 와이프랑 압구정 쪽에 나갔다가 거기서 샐러드를 먹었어요. 샐러드. 샐러드 전문점에 가가지고 샐러드를 먹었는데 둘이 이제 각자 샐러드 같은 거 비슷한 거 한 개씩 시키고 가운데에 갖다 두고 먹는 거 무슨 막기? 그런 거를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제로 사이다 하나 시키니까
8만 원이 나오더라고. 와, 그거 보고, 야, 진짜 압구정 진짜 물가가 진짜 쳐돌았구나. 어떻게 아니, 물론 3개를 시키긴 했지만, 메뉴를. 근데 어떻게 샐러드를 먹는데 8만 원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 비싼 건 둘째치고. 근데 뭐 비쌀 수 있죠. 왜냐면 압구정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노른자 땅에서 영업을 하려면 그 정도 받아도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지금 20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 저는 20대 때 강남이라는 데를 제가 올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제가 왜 올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냐면은, 제가 어릴 때 소주값이 3,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호프집에서 3,000원인가 그랬는데, 강남에 오면은 소주값이 5,000원 막 4,000원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4,000원이라는 얘기를 일단 듣고 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강남 안 간다, 미쳤냐, 내가 거기서 술을 왜 마셔, 약간 이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20대 때 300만원 벌었습니다. 300만원을 벌었는데도 난 소주값 1,000원 더 내기가 싫어가지고 강남을 아예 쳐다도 안 봤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1,000원 차이가 뭐 어때 하면서 그냥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이렇게 압구정 나오고 강남 나와가지고 어떻게 인증샷을 그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건지, 진짜 내가 틀딱인 건지 뭔지, 이거 진짜, 아,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금수저면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금수저가 많겠어요? 그렇게? 알잖아, 보면 알잖아, 얘가 금수저인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지. 그런 애들이 주말이면 압구정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아, 진짜. 금수저들은 압구정 가서 펑펑 쓰면서 놀아도 되죠.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는 거고. 근데 제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하휴, 물가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 스마트폰이 뭐라고 애들이 인스타그램에 그놈의 인증샷 올리려고 이렇게 압구정 나와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깝깝합니다. 아휴,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제가 웬만하면은 저도 이렇게 강남 물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샐러드 먹으면서 8만원 나오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씨고 개비싸구나. 아니다, 비싸다는 말 하면 안 되지. 비싸다는 말 하면은 윤 로카스님한테 혼납니다. 윤로카스님 영상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 국진김님 루카스클럽이세요? 지방에서 괜찮은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경우 이직을 해야 할까요? 지방도 근데 어떤 신시가지 이런 데 있잖아요. 지방도 약간 번화가 같은 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나? 아,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구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한번 찐따면 죽을 때까지 찐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워낙 인구수 자체가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번화가에 나가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은평구에서 개찐따였어. 막 두들겨 쳐맞고 살았었어. 근데 내가 은평구에서 저기 뭐 강동구 같은 데로 이사를 가. 그러면은 내가 거기 번화가 같은 데 나가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러면 인싸인 척 하면서 잘 나가던 척 하면서 놀아도 웬만하면 그게 뽀록이 안 나. 근데 지방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한 다리만 건너면 그냥 다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다가 헤어졌어. 그러면은 또 한 다리만 건너면 걔가 걔의 친구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힘들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인을 찾고 뭐 배우자를 찾고 이러려면은 그 지방에 있는 건 좀 서울보다는 힘든 부분이 많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 작은 시골이나 학창시절에나 그럴걸요? 근데 제가, 제 외갓집이 청주거든요, 청주? 근데 청주만 해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청주만 해도, 제가 88년생이에요. 근데 같은 88이면 웬만하면 한 다리만 걸으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안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에 살아보지 않아서 이건 100% 정확한 건 아니죠. 부산 정도면 번다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아, 부산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광역시 정도면은 지방에도 괜찮은 것 같아. 섬님, 여자어로 인기는 많을 것 같은데 경험은 적을 것 같다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여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어가. 그러니까 인기는 많을 것 같은데 연애 경험은 적을 것 같다라는 말을 여자가 남자한테 했으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게 있죠. 예의상한 말. 누가 봐도 못 쏠 찐따 새끼 같은데, 그냥 뭐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하는데 약간 본심은 못 숨긴 거지. 근데 연애 경험은 적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극찬, 이거는 남녀 공통한테 하는 극찬일 경우, 인기는 많을 것 같은데 운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사진을 봐야 알 것 같은데 크크.
와, 씨, 역시 제 구독자들은 역시 딱 아네요. 저 말이 사실 정답이에요. 사진을 봐야 압니다. 그게 칭찬으로 한 건지 그냥 입 발린 칭찬을 하다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된 건지. 리선님 연애 강의 덕분에 진심으로 많은 시행착오 줄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성님, 40대 아는 형이 대신 물어봐달라고 해서 질문합니다. 돌싱남은 내 여자에게 내 남자다 하고 확신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돌싱남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돌싱남 친구들이나 어떤 형님들 연애 잘하는 그분들을 보면은 다 얼굴에 철판 깔고 자기가 돌싱남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돌싱남이 아무런 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여자들도 그 바이브랑 기세에 압도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든지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게 문제로 상대도 받아들이고요. 이게 것도 아닌 건데 왜 지랄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면은 여자도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돌싱남은 내 여자에게 확신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돌싱이 되기 전에 여자한테 확신을 줬던 방법 그대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길에서 번호 딴 여성과 약속을 잡고 만나면 여성에게 무슨 말을 들려줘야 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금방 피로해집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네,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이랑 비슷해요. 자동차 운전 같은 것도 처음에 와 이렇게 하면은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이라는 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쳐. 막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앞에 막 신호등도 봐야 되지, 사람이 와야 되는지도 봐야 되지, 여기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지, 막 이거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잖아. 막 전화 통화하면서 하고 막 폰으로 유튜브 켜놓고 그거 보면서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한 겁니다.